구매송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카미녀 짠! 코르그 메트로놈 KDM3. 자, 얘는요 우선은 외관부터가 보통 메트로놈하고 좀 차별화를 줬어요. 짜잔! 기계식 메트로놈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디지털 기능의 클래식 디자인 메트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음을 들으면서 튜닝할 수도 있는 사운드 아웃 모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총 19가지 비트 패턴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모드로 비트를 설정해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4가지 버튼이 있는데 여기 온, 스탠바이 온 버튼을 눌러주시면 짠 작동이 됩니다. 지금 비트 레이트 이렇게 커서로 동그란 커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비트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뜬다. 진짜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뭔가 오리지널리티한 그 기계식 메트로놈 사운드를 그대로 연상시키고요. 그리고 여기는 템포는 30에서 252비트까지 분 단위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 타입의 템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비트는 이제 이렇게 비트 4비트, 뭐 3비트, 2비트, 비트 설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비트에 대한 네, 음표에 대한 그런 비트 설정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비트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재즈든 클래식이든 락이든 뭐 어느 연주곡을 연습해도 이 메트로놈의 비트를 설정해놓고 연습하면 좀 박자감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운드가 있잖아요. 네, 이 네. 하면요. 이게 레퍼런스 음을 여기에 이제 이게 락했죠. 락. 440의 A. 음을 들으면서 이제 튜닝까지 할 수 있는 사운드 아웃 모드고요. 또 보이스 셀렉트는요. 보이스가 여기 1, 2, 보시면 3, 4, 5, 6, 7, 8, 8가지 보이스 패턴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가보죠. 2번으로 이 소리. 일반적인 메트로놈 소리죠. 자, 보이스 3 가면요. 이게 무슨 카우베이 소리네요. 4는 스네어 소리 같아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운드에 맞게, 그리고 굉장히 사운드가 커서 음악이나 이런데 절대 묻히지 않을 듯한 그런 사운드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이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오토 스탑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걱정도 필요 없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나 뭐 이런 걸 빨리 갈아줘. 뭐 한번 쓰면은 뭐 계속 안 갈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양, 기계식 메트로놈보다는 좀 작은 모양으로 나왔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구매를 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대는 63,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코르그 메트로놈. KDM3 갖고 싶으세요?